정부가 오전 국무회의에서 체외병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이 이전보다 위헌적 소지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체외병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체외병 특검 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폐기된 지 42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기존 법안 내용에 더해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포함시켰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도록 해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여야 간 대화와 합의 정신 복원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제2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길 염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체외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체외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이후 열린 본회의 재표결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현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순방지에서 전자결제를 통해 오늘 의결된 제2요구권을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